반갑습니다. 상품 리뷰입니다. 상품 리뷰. 양현우 중고차의 상품 리뷰. 지금 소개할 차가 기아 그랜드 카니발 R 11인승 GLX 최고 우평 2012년 6월 주행 거리가 좀 많아요. 25만 키로. 대신에 가격은 엄청 싸겠죠. 가격이 싸다는 거. 그게 장점이야. 주행거리 많으면 가격이 싸야지. 가격은 쌉니다. 300 후반대, 300만 원대 가능하다는 거. 11인승. 속도 제한이 없다는 거. 우리 장점,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5에서 상품 리뷰로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할 차가 그랜드 카니발 R. 그랜드 카니발 R. GLX 최고 우평 11인승. 속도 제한이 없는 11인승. 2012년 6월 25만 키로. 사고로 문자, 운전석 문자 하나만 교환했고, 트렁크 쪽으로 한번 열어봤어요.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검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때는 의자 확인이 필수라는 거 닫고 한 바퀴 돌아봅니다.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하고 손은 봤는데 약간 손은 볼건좀 있어요. 그래서 출고할 때 제가 맞춰서 해드린다는 거, 아니면 미리 좀 시간 내 가지고 좀 손을 좀 바는 걸로. 상당히 위탁으로 받아놨어요, 이 차는. 위탁으로. 요즘에 보증료가 많이 비싸져서 요거는 보증료가 없다는 거. 성능비 33,000원이 끝이라는 거. 정품 대비 후방 카메라는 좀잘안 돼요. 후방 카메라 안 넣습니다. 실내는 가족형으로 오래 쓰셔가지고 정이 들었던 차다 보니까 고객님이 저한테 이제 위탁으로 맡기실 때는 눈물을 보일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냥 추억을 많이 쌓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차죠. 그리고 이거 아직까지 주행거리 짧은 거는 비싸요. 싼 차는 아니에요. 주행이 뭐 7만, 8만이면은 그래도 제법 갑니다. 한 7, 800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8,900 정도? 속도 제한이 없어서, 속도 제한이 없는 마지막 모델. 마지막 모델이고, 차가 220km 적혀 있는 거 보셨죠? 블랙박스. 터치는 잘안 되더라고. 하이패스 달려있고, 옵션은 그런 대로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옵션이 좀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체는 좀 느린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220km. 주행 속도 제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관계 없다는 거. 꼭 11인승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올류 카니발로 바꾸셨어요. 올류 카니발로 이거 주시고, 요거는 위탁으로. 만약에 좀 가실 것 같으면 한 50, 60만 원 들여가지고 소리 좀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하체 나오죠? 하체 누일 좀 있더라고요. 뭐 하체 튼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도 할때 서로 맞춰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300만 원대에 2만 원 차는 안 나옵니다. 300만 원대니까 물론 뭐 전국 최저가로 사고 없고 문짝 단순 교환 300 후반대로 착한 가격으로 고수해서 고객님을 만나보는 걸로. 기대되네요. 오늘 뭐 코란드 스포츠도 정리될 것 같아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싼게 장점이겠죠, 중고차는. 여기는 뭐 침수 이런 거 없어요. 깨끗해서 비포장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체 발이까진